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가요계에는 유희열이 있고 우리 증권계에는 유통희열, 우리 박종대 수석연구위원님이 계시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마트 마켓 권리 쿠팡 궁금한 건 이분께 여쭤보면 다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바로바로 네. 바로 질문 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소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박종대 위원님과 함께 제목이 아주 흥미로운 제목입니다. 세 가지 뉴스로 본 한국 온라인 유통의 미래 라는 제목이에요. 야, 근데 예전에는 이런 제목이 별로 나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네. 투자의 관점에서만 관심이 있었거든. 네. 근데 내가 유통주 안 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뭐 내가 볼 필요도 없지. 근데 아, 우리 집에 계속 이 온라인 유통 업체들이 계속 오니까 계속 사용하시니까 쓱 뭐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 그러니까. 건가 한번 되게 궁금해요. 네. 한번 봅시다. 일단 뭐 거리두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2.5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2단계보다는 좀 세진 것 같고 3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은. 근데 이게 결국 또다시 온라인 쪽으로 쏠림 현상을 가져가는 겁니까? 아, 걱정이에요. 이거 좋은 면도 있지만 이게 영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진짜 엄청 힘들더만. 예.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유통업체별로도 온도차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좀 걱정이 많고요. 예. 반면에 대형마트라든지 홈쇼핑 이런 업체들은 그리고 롯데하이마트 뭐 이런 데도요. 예. 오히려 그 코로나19 재확산이 실적 측면에서는 이제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예. 대형마트가요?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5월 달에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예. 대형마트에서는 소비를 못하니까 소비가 다른 채널로 이전이 되면서 부진했고 4월 달,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았죠. 근데 식품을 선구매하려는 이제 가게도 리스타킹 수요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온라인이 워낙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탄탄하게 받치고 있으니까 인프라가 예. 예, 매출 성장률이 상당히 좋았죠. 실제로 지난주 그러니까 16일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됐잖아요. 네. 예, 그때 쓱닷컴의 그 솔드아웃 슬롯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솔드아웃. 예. 쓱닷컴도 그렇게 매진되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럼요. 예. 그 이제 배송 가능한 날짜가 이제 뜨는데 네. 과거 이제 4월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뭐 한 4~5일 뒤로까지 밀리고 막 그랬었어요. 그 배송에 물품이 없는 게 아니라 차량이 없는 거거든요. 차량이. 아. 예, 지입차가. 그러니까 아. 그런 차량의 슬롯들이 이제 인기 있는 그런 시간들 있잖아요. 네. 뭐 저녁 7시, 8시 막 이런 때들은 지연이 되고 있죠. 지금 서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사실 마켓컬리가 그 일요일 밤에 긴급 공지에서 지금 재고 소진돼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배달 못 합니다. 이런 게 이제 떴다라는 뉴스를 전해 드렸거든요. 뭐 쓱닷컴이나 마켓컬리나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마켓컬리를 정확하게 이제 제가 파악하긴 했는데 예. 이제 마켓컬리하고 이마트는 조금은 좀 다르죠. 저번에도 이제 나와서 5월 달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마켓컬리는 재고량 자체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져가고요. 네. 신선 식품 같은 경우에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대량의 재고를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제로 물량 자체가 없어서 그런 메시지가 떴을 수도 있고요. 예. 이마트는 물량이 없지는 않습니다. 워낙 그 인프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냉장창고라는 게 잘 돼 있으니까. 네네네. 근데 차가 부족한 거고 지금 뭐 온라인에서 그러면 1등은 역시 쓱닷컴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건 품목에 따라 다른데 예. 예. 여기서도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에 마지막에 결론이 나옵니다만은 예. 거래액으로 따진다고 하게 되면 네이버가 뭐 절대적인 1등이고 네이버. 예, 근데 2위랑 차이가 많이 나요? 2위가 쿠팡인데 예. 예, 쿠팡하고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4조 원 차이가 나죠. 네이버가 거래액 기준으로 해서 한 21조 원 정도가 됐고 예. 쿠팡이 17조 원 정도를 했으니까 네. 예, 한 4조 원 정도 차이가 나죠. 네이버가 예. 완전 1등이구나. 네. 근데 네이버는 쿠팡. 네. 근데 네이버는 이제 샵인샵 매출이 많아요. 샵인샵. 그러니까 11번가나 심지어 쿠팡도 네이버에 샵인샵 매출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중복 매출이 많은 거죠. 그래서 아. 그래서 순매출로 그러니까 회계적인 매출로 따지게 되면 네이버는 정확한 숫자가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 수수료만 따져서 순매출로 발생하는 걸 보게 되면 뭐 1조 원도 안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네, 네, 네. 근데 쿠팡은 명확하게 이제 자기 유통 가지고 회계 보고가 되니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7조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규모로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쿠팡이 1등이고 이제 쓱닷컴 같은 경우에 신선식품 온라인. 네. 식품 온라인은 또 나름대로 장바구니 쇼핑으로서 또 다른 특수한 카테고리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쿠팡이 1등, 저희 쓱닷컴이 1등이죠. 네.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내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네이버 쇼핑으로 샀지만 알고 보니까 쿠팡 연결된 경우도 있고. 그렇죠. 예. 뭐 이렇게 되니까 사실 매출을 정확하게 그렇죠. 알기가 좀 네. 어려운 거군요. 네. 네.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압도적인 1등이지만. 네.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알짜는 쿠팡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장도 나스닥 상장, 나스닥 상장 그게 뭐 하고. 기업 가치가 얼마라고요? 13조, 아니 130만 달러니, 아 저게 130억 달러, 130억 달러니까 14조, 15조 하겠네요. 그 정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는 예상했던 숫자인데, 네. 거래 이제 PSR로 하게 되면 네, 아마존이나 Price to Sale Value죠. 예예예. 네. 예.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나 뭐 영국의 오카도 같은 그런 대표적인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이제 PSR로 서너 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거든요. 만약에 1조 매출을 한다. 예. 그러면 상장했을 때 시가총액을 3조나 4조 정도 한다. 이런 그렇죠, 뜻을 그렇죠. 본다는 거죠. 예, 예, 예. 예. 그런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조니까 예. 작년 7조, 올해는 뭐 10조 넘어갈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렇게 되면은 뭐 13조라는 14조, 15조라는 게 그렇게 비싼 가격은 그러네요. 아니죠. 근데 그 계산대로만 30조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시장 점유율이 네. 그런 대표적인 업체들은 굉장히 높거든요. 예. 예, 뭐 아마존은 뭐 미국에서 47% 시장 점유율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알리바바도 중국에서 거의 7, 80% 시장 점유율이잖아요. 네. 근데 쿠팡은 한국에서 한 13%, 15%가 채 되지가 않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는 그런 게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고 이제 얼마나 흥행을 할지는 좀 봐야 되는 거죠. 그것도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시장도 작은데 훨씬 작은 데서 13, 14%밖에 안 되니까 프리미엄을 주기가 좀 그렇다. 네, 네, 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쿠팡은 지금 그 흑자를 기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점유율을 올리는 게 그 박종대 위원께서 보실 때 쿠팡의 기업 가치가 그 미국의 기관 투자가들이나 뭐 이 세계적인 기관 투자가들 평가 받으려면 한국 로컬 마켓에서 MS 어느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고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30% 이상은 최소 나와야 됩니다. 가능합니까, 근데? 그러니까는 그 쿠팡이 자체적인 역량으로 시장 점유율을 올리기에는 돈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예.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M&A? 아무래도 이제 M&A 형태로 인수보다는 합병 형태로 이제 그런 예. 식으로 좀 보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죠. 근데 쿠팡의 긍정적인 시그널은 작년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처음으로 적자 폭이 줄기 시작했어요. 네. 작년에 7천억 정도 적자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 전년도 대비해서는 거의 4천억 이상이 줄었다. 네, 적자폭이 감소한 거니까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이제 뭔가 영업 레버리지 구간으로 서서히 진입을 했다라는 또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경쟁사들의 전위를 좀 상실하게 하고 11번가나 G마켓이나 네. 예, 계속 쿠팡이 적자 많이 기록해가지고서 현금 조달이 안 돼가지고서 끝내는 그렇죠. 이제 도태될 예. 것이다. 도태되게 도태되기를 기다렸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은. 그렇게 됐던 건데 이제 그렇게 적자 폭이 줄기 시작하면 한 올해만 잘 버티면 흑자가 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현금 흐름이 생길 네, 수 있다. 네, 네, 네. 그런 가능성이 보였다는 것 자체가 경쟁사들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럽고. 예, 전위를 상실하게 하는 거죠. 쿠팡이 잡아먹 마켓시어를 늘린다면 어디가 제일 피해가 클 걸로 혹시 보이십니까? 11번가요? 아니면 쓱닷컴이에요? 쓱닷컴 같은 경우에는 그 식품 온라인에 포커스를 두고 있잖아요. 예. 예, 식품 온라인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서 쿠팡이랑, 나름대로 예, 나름대로 차별적인 좀 조금 그 좀 별도의 좀 차별적인 시장이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공산품 쪽이 아무래도 그 쿠팡이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죠. 네. 그래서 11번가나 G마켓이나 지금 나오고 있는 네이버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드 파티들 뭐 제3의 그 중소 벤더들 뭐 이런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그 시장을 두고서 아마 좀 치열하게 두 회사 경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11번가나 G마켓이나 이런 오픈 마켓 업체들이 가장 데미지가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통적인 유통 업체는 뭐 모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어차피 이렇게 거리두기 2.5단계라든지 전국 확산에
직격탄을 맞는 거죠. 저한테도 뭐 백화점 가기가 좀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할인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대량으로 사가지고 일단 집에 리스트를 해놓은 다음에 요 시기를 버티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보면 매출이 좀 늘고 뭐 해외 업체입니다만은 뭐 코스트코 같은 데들도 호황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듣게 되는데 이 추세가 좀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게 어쨌든 뭐 일주일 한정으로 하긴 합니다만 수도권 기준으로 2.5단계를 하는데 이게 연장이 되면은 그 유통기업들의 그 실적에 상당한 영향이 있겠어요. 적어도 3분기 실적이라든지. 네, 네. 3분기 실적에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단기적인 영향이 네. 긍정과 이제 부정으로 좀 다가가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백화점 업체들은 백화점 업체들 계속 좀 불안정하겠습니다만은 네. 결국엔 이게 수요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계속 실업자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지금 다 회사가 좋아지는 게 뭐 대부분 다 뭐 언택트 뭐 이런 종목들이잖아요. 네. 실제 민간 소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그런 동네 식당이라든지 뭐 이런 때들은 좋지가 않은 거니까 네. 또 수출도 위축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별로 내수가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은데 예. 한 6개월 이상 내년 상반기가 저는 사실은 더 걱정이 큽니다. 예. 내년 전반적으로 수요가 다 미칠 가능성이 내년 상반기가 더 위험하다. 네네. 한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 수출이 부정적으로 전환된 다음에 한 1년 정도의 시간 텀을 두고서 내수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수출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상반기가 좀 걱정이 전반적인 소비 자체가 그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의 전반적인 소비는 역신장을 하겠지만. 이제 이마트하고 홈플러스나 롯데마트하고의 이 MS 차이가 더 커지게 되면서 예. 이마트는 선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월마트가 온라인이 100% 성장했습니다. 거기는 지금 2분기 실적. 이마트는 어때요? 이마트도 지금 35% 아직 상반기에는 뭐 40% 이상 성장을 했고요. 예. 지금 베이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성장을 해요 지금? 30% 성장을 하고 있죠. 온라인은 그렇죠. 온라인 차는. 네. 온라인. 네네네. 네. 그게 또 오프라인하고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오프라인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업체별로 온라인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과 그렇지 못한 업체들의 격차가 이제 벌어지게 되면서 이런 것들은 주가 측면에서는 밸류에이션의 이제 상승 조건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롯데 쪽의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것들은 이마트에 비하면 굉장히 여리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MBK 피인수된 다음에 예. 그 비용 절감으로 좀 갔기 때문에 예. 신규 투자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진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매출 규모가 롯데 수준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원래는 이마트하고 홈플러스가 이제 30% 시장 점유율씩 가지고 있었고 예. 롯데가 이제 한 15% 정도 절반 정도 수준에 그쳤는데 예. 지금은 이제 이마트가 시장 점유율이 뭐 35% 이상까지 이렇게 올라간 거고 홈플러스하고 롯데하고 이제 시장 점유율이 비슷해지는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이마트 주가는 어떻습니까? 이마트 그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아이 그러면 미국에서도 월마트가 상당히 주가가 좋았잖아요. 사실 단기 수익률로 보면 아마존보다도 좋았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아이 그러면 수다콤도 있고 저 기존의 할인 마트에서도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으면 이거 사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기관 투자자분들도 가장 관심 있는 종목이 이제 이마트인데. 이마트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실적은 뭐 홈쇼핑이나 이런 업체들이 좋지만 예. 롱텀하게 올해 연말까지 본다고 하게 되면 이마트가 뭔가 하나 한번 해주지 않을까 뭐 이런. 뭘 해요? 왜냐하면 주가가 네.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네. 한국의 월마트처럼 그래도 가고 있는 비즈니스 사업 구조가 갖춰져 가고 있는 회사가 이마트이기 때문에. 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 결국엔 실적이잖아요. 실적이 돌아서지 예. 못하는데 뭐 주가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영업이익이 이제 YOY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익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전환 시기가 계속 이제 지연이 되고 있죠. 이제 이마트가 주가가 가지 못했던 이유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온오프라인의 스텝이 좀 꼬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온라인을 선도하기도 했고 오프라인을 구조조정도 다 하기도 했었는데 시장이 예. 그렇게 변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서 근데 너무 빠르게 식품 온라인 시장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은 캐파가 부족한 상태가 됐고 아하. 오프라인은
또 비효율화가 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비용 구조가 굉장히 악화되면서 실적이 부진했고, 두 번째는 좀 사업을 많이 확장을 했어요. 이마트가 예. 그 뭐 삐에르라든지 뭐 네. 일렉트로마트라든지 별로 성과 안 좋았죠. 네네. 그리고 호텔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실적이 부진하게 되면서 전체 연결 실적을 좀 갉아먹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구조조정이 다 끝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끝났어요. 예. 네.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터프하게 구조정을 해서 끝나서 이제 좀 뭔가 들어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야, 근데 참 재미는 없었네요. 이마트? 예. 네. 아, 우리 저 2018년도 3월 1일 날 32만 3천 원이었는데 지금 주가가 12만 원이었고 역사적인 저점 3월 22일 날이 9만 7,300 원이니까 그때 대비해서 20% 오른 거예요. 아, 저희 그 매번 오시는 분 가운데 그 이마트 몰빵맨이라고 있어요. 닉네임이. 아, 저기 저 채팅창에? 채팅창에. 이마트만 몰빵하시는 분이 요즘 잘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 그게 지금 12만 원대고 지금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앞으로는 그래도 뭔가, 예를 들면 롯데마트나 홈플러스가 더 힘들어지면 이마트는 더, 좀 비교 우위를 가지면서 더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은 좀 있다? 네. 지금은 콜옵션 같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콜옵션? 예, 그러니까는 예. 위로만 향해 있는 더 이상 떨어질 가능성은 아 그렇습니까? 없고, 예. 아 바닥이 이제 거의 뭐 바닥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지금이. 그 주봉을 보시게 되면. 네. 아니 박종대 위원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또 가슴이 설레네. 아 그래요? 아니, 콜옵션이라고 하니까 그럼 뭐하러 옵션을 사? 옵션은 시간 지나면 휴지잖아. 이걸 사야지. 근데. 잘 판단해보십시오. 근데 이런 핵심은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온라인의 확장과 오프라인의 구조조정이 이른바 골든 크로스가 나는 그 시점이 이제 이마트 주가가 아 그게 핵심이죠. 예, 그게 투자자들에게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러자니 야 쿠팡 이런 데는 가만 있겠나 네이버는 가만 있겠나 이런 생각이 또 저는 든단 말이죠. 그리고 야 그 오프라인 쪽에 구조 조정이라는 게 그게 쉽겠나? 어차피 또 대기업이다 보니까 인력의 구조 조정 이런 것도 사실은 점포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네네. 네, 그거 자체가 엄청난 코스트를 야기할 것 같아서 그렇게 쉬울까? 이제 그런 회의론도 많이 갖고 있는 것과 엄중한 사실인 것 같은데. 그 자료를 혹시 좀 띄워주실 수가 있을까요? 예. 예 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그림이 네. 두 개 있는데. 그 왼쪽 그림을 좀 보시면 네. 어떤 그림인가요 이게? 제가 이제 세 가지 뉴스 가운데 세 가지 뉴스를 통해 본 미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뉴스 중에 하나가 롯데마트하고 홈플러스는 문을 닫는데 예. 이마트는 신규 오픈을 하고 있다. 신규 오픈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재밌는 뉴스예요. 거기에 네.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이제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예. 오프라인 매장을 신규 오픈한다고요? 예. 그게 이제 이마트가 왜 저런 짓을 하고 있지? 지금 오프라인 매장하면 모든 투자자들이나 이제 소비자들이 어우 되게 막 어깨에 부담으로 느끼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점포수를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청계천점 같은 경우가 되게 재밌죠. 청계천에 EOS 센터라고 하는 건데 네. 이게 뭐냐게 되면 왼쪽에 이제 그래프를 그 그림을 보시게 되면 예, 사진. 이게 절반 정도는 그냥 오프라인 대형마트의 모양인데 절반은 김포 물류센터에 있는 전문 물류 컨베이어 벨트까지 들어와 있는 센터예요. 물류센터. 그래서 이제 복합점포군요. 복합점포. 네. 인근 그래서 10km인가요? 그쪽에 있는 반경에 있는 그 가게는 여기서 이제 직접 거의 당일 또는 6시간 내에 배송한다. 뭐 이런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마트가 예전에는 오프라인 점포에 대해서 굉장히 그 머리 아파했었는데 예. 지금은 오프라인 점포의 50%가 공산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대형마트 하나가 있으면 매출은 이제 70%가 식품인데 예. 영업 공간은 50%만 식품이고 50%는 예. 공산품이에요. 네. 이제 카트에 이렇게 식품도 싫지만은 뭐 가는 김에 뭐 양말도 좀 사고 뭐 조그만 뭐 샴푸도 좀 사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공산품들인데 그런 게 다 온라인으로 넘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대형마트가 이제 비효율화된 건데 그런 비효율화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스크랩하거나 이제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홈플러스나 롯데마트나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머리 아픈 상황인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 50%의 공간을 PP 센터라고 해가지고서 네. 이제 피킹 패킹 센터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월마트하고 이제 비슷한 건데 그렇겠죠. 월마트는 온라인 매출이 지금 100%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용 물류센터라는 게 없어요. 네.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라는 게 없어요. 그냥 기존에 3,500개 또는 이제 5,000개 매장에서 네. 픽업해 가거나 거기서 직접 배송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더구나 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식품이라는 게 네. 신선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오랫동안 이 재고를 갖다가 쌓아놓을 수가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물류 인프라가 있는 게 오히려 이 신선식품 식품 온라인 시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니라 하나의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월마트 주가하고 실적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마트도 예전에는 이 PP센터라는 게 물류센터가 계속 캐파 증설이 안 되니까 특히 예. 동쪽 같은 경우에 안 되니까는 임시 방편으로 써본 전략이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게 해보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편하고 그리고 돈도 별로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효율화된 오프라인 매장을 효율화시키고 있는 그리고 온라인의 캐파 부족을 또 해소하고 있는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 아주 쏠쏠하게 재미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그래서 점포를 조금 더 자신 있게 오픈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리뉴얼 오픈을 하고 있는 거죠. 월계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규모가 준 백화점 수준으로 큽니다. 일반적으로 그 대형마트가 백화점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의 이제 사이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는 거의 뭐 5,800평인가요? 굉장히 커요. 그래서 거의 준 백화점 수준으로 들어가서 식품을 대량으로 늘리고 식품 대량으로 늘려도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네. 그냥 인근에 온라인 또 배송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마트의 그런 배송 인프라가 상당히 재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월마트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마트 고정 단골 고객들은 많습니까? 이게 온라인으로 쓰는? 지금 신규 고객들이 네. 뭐 10만 명씩 이렇게 월별로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10만 명 월별 온라인 고객들 들리고 있기도 하죠. 예, 정확한 데이터는 저도 모릅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스택닷컴이라는 게 신선식품에 이제 거의 이제 특화돼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니까 신선식품을 하고 있는 이 벤처 기업들 이런 데들은 물량 뛰기로 하면은 가격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저 그리고 신선도 유지하는 그 창고 시스템도 그 스택닷컴한테는 되질 않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한 영역을 구축할 수 있는 게 이마트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마트가 이제 유통이란 게 그래요. 해외에서 해외 시장 진출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예. 왜냐하면 현지에서의 그 소싱 네트워크라든지 바잉 파워가 성립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유통회사들은 일반적으로 해외 진출이 안 된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예. 월마트나 뭐 까르푸나 우리나라 들어왔다가 다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선식품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진입 장벽이 되게 높아요. 예.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물류 인프라가 돼 있지 않으면 재고를 오래 보관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재고를 소진할 수도 없고 그렇겠네요. 그리고 바잉 파워도 생기지가 않거든요. 네. 지금 마켓컬리나 뭐 이런 지오소프트나 뭐 이런 회사들의 한계가 뭐냐고 하게 되면 쿠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식품 비중은 작거든요, 거기가. 거기 한계가 뭐냐 하게 되면 다 이제 가락동 논산 시장이나 이런 지역 도매 센터에서 물건을 사오게 돼요. 예. 그런데 가격이 거기가 결코 낮지 않거든요.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500원짜리, 300원짜리 배추가 1,500원 되는 데까지 한 여러 단계 물류 예. 단계가 있는데 가장 가격이 점프하는 데가 이제 가락동 논산 시장 같은데 이런 데거든요. 거기 딜러들이 이제 이렇게 가격을 거기 딜링이 일어나게 되면서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는데 그런 데서 물량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그 산지 농장주들 뭐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조금 가져가는데 그거를 계속 그 사람들하고 연속적인 계약 관계를 이루어가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프라가 형성된 다음에는 아예 그 소싱 방법을 산지 직립으로 바꿔버렸죠. 네. 이제 그 다음부터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대량으로 물량을 소싱할 수가 있게 된 거고 더 싸게 또 소싱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런 인프라 차이가 식품 온라인에서 공산품하고 달리 상당히 진입 장벽을 높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강릉 근처에 이제 저도 이제 지난번에 한번 트리키 한번 가보니까 안반대기라고 있어요. 안반대기. 안반대기가 뭐냐면 강릉 주변에 대규모 그 예전 화전이지 대규모 배추밭이 있거든요. 산 계곡 자체가 다 거기에 관광지가 돼 있는데 네네. 거기 가서 농민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그냥 밭대기로 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가는 데가 대부분 이마트나 롯데마트로 가는 거예요. 가락동으로 안 가고. 그러니까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랭지 그거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간에서 경쟁 우위를 놓치기가 쉽지 않겠네. 그리고 우리가 신문 매달에 보면 전면 광고에서 뭐 이마트 특선 해가지고 막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온라인화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 신선식품에 관한 숙박펌이 확실히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오프라인, 온라인 전부 다 네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네. 그 과거에 그 리포트도 얼마 전에 했습니다만 2016년에 회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신선식품 작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예. 에어박이 뭐 1,000원 하던 게 4,000원, 아, 5,000원까지 올라갔다. 너무 비싸요. 네, 그래서 에어박 재테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이 나오죠. 에어박 재테크.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렇게 가격이 상승할 때 대형마트 업체들의 실적에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예. 뭐 그런 게 이제 감론을 박이 있었는데 2016년도에 되게 재밌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도 예. 식품 이 신선식품 작황이 되게 안 맞아요. 좋았거든요. 예. 그래서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했는데 그때 이마트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났습니다. 맞아요. 롯데마트는 어닝 쇼크가 났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이마트는 6개월 전에 사놓은 제품을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어허. 이 판가 원가 스프레드가 굉장히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마진을 더 늘릴 수가 있었죠. 그리고 물량 소싱도 더 안정적으로 가능하죠. 왜냐하면 네. 농장주들하고 이미 네트워크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쇼티지가 발생할 때 아 우리 좀 더 다오 먼저 좀 다오 이게 네트워크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는 어니 서프라이즈가 났는데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인프라가 없었어요. 네. 예, 롯데마트가 CA 저장고 같은 거를 새로 설치한 지가 2018년 하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도매센터에서 매입을 했었는데 그렇게 작황이 불안정하니까 이제 원가도 뛰고 네. 물량도 구하기 어렵고 막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는 원가 비싸지고 그 다음에 갑자기 찾아간 그런 서플라이 그 도매업자한테 심지어 사기도 당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그때 폐기 처분 손실만 많이 증가를 하고 그러니까 네. 이마트한테 예를 들어서 이마트한테 우선적으로 주고 롯데마트가 왔는데 쟤네들은 뭐 언제 보내든지 모르는 애들이고 쟤네들한테 그냥 뭐 그냥 돈 일단 준다고 하니까 뭐 돈 준다고 하니까 고맙긴 한데 2등급 가져가 뭐 이렇게 된 거죠. 1등급 2등급 1등급 달라고 했더니만은 2등급 3등급 줘가지고서는 엉망이 된 거죠. 뭐 그랬던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8시에 먹었더니 수박이 영 닝닝한 거지. 그 겉으로 봐도 모르잖아요, 이거 사실. 그렇죠. 예. 예. 네? 예. 근데 왜 이렇게 좋은데 안 올라요, 주가는? 그러니까는 일단 부실 사업들 예, 그런 정리하는 기간이 좀 예, 있었던 그렇죠. 그러니까 이마트가 계열사 굉장히 많아요. 사업 부분도 많고 이마트 24도 있고 심지어 네. 호텔까지 있으니까 호텔은 투숙률도 굉장히 좋지 이마트 않잖아요. 호텔이 뭐예요? 조선 호텔입니다. 네? 조선 호텔. 아, 조선 호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는 신세계 푸드도 또 계열사로 잡히거든요. 예. 신세계 푸드는 실적이 되게 안 좋았죠. 지금 뭐 급식이 다 멈췄으니까. 아, 그렇죠. 예, 예. 그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고, 그다음에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여전히 그 작년 대비해서는 감익을 하고 있었죠. 예, 감익을 하고 있었죠. 오프라인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나 뭐 이런 데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여전히 좀 손실이었고 예,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된 겁니다. 편의점은 어떻습니까? 편의점. 편의점이 코로나19가 재확산된다고 할 때 네.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힘들죠.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항상 예. 모든 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플러스는 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술이나 이런 것들이 음주가 9시에 금지가 되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편의점에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서는 이제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그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학교가 일단 지금 다 정지했잖아요. 아, 학교. 예. 예. 그다음에 학원도 다 온라인 수업을 하고 그렇죠. 있고
그리고 유원지 같은 데가 7월 달 교통에 굉장히 많이 갔어요.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19에 자신감이 좀 생겨가지고서 해외여행 못 가니까. 네. 그래서 유원지 같은 데들의 매출이 좀 올라왔었는데 지금 또 그게 다 또 스탑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야구장, 축구장 뭐 이런 특수 입지들. 아, 그렇지. 예, 네. 이런 데들 매출이 역신장이 상당히 큽니다. 예. 이렇게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은 그런 부정적인 영향 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엔 쉽지 않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GS 리테일 이런 것들도 조금 좋아진다라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3월 20일 경에 2만 5천 원에서 두 달 어간에 4만 4,900 원까지 올랐는데 다시 지금 3만 원대 초반이에요. 에. 그러니까 우리 박종대 위원께서 참 힘드셨겠네요. 지난 한 2, 3년 동안. 그래서 안 그래도 어제 네? 섭외가 왔을 때 왜 네. 저를 부르시나. 네. 그냥 주가에 희망을 주기가. 우리 저 3프로 TV는 힘든 애널리스트를 자주 모시려고 합니다. 그때가 사실은.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살아야죠. 네. 일단 우리 박종대 위원님 판단에는 이마트는 굉장히 지금 낮은 가격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나마 이제 뭔가 소위 패턴의 변화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실적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업체, 유통업체들이 대부분 그런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네. 한국에는 쿠팡이 상장돼 있지가 않고, 솔직히 말해서 미국의 무슨 뭐 백화점 업체들 또는 시어스나 JCPenney 이런 업체의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아마존이나 이제 월마트가 주가가 오르는 거지. 네.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메이저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주가나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유통업체들을 주가나 실적을 볼 때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레벨업할 수 있는 종목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마트가 뭔가 소위 패턴 변화에 가장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기대를 해보고 있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떻게가나 한번 쭉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유통희열 우리 아니 기회를 드려야지. 뭐요? 그렇게 깜빡하면 어떡해. 예. 마지막 코멘트를 받아야지 우리가. 예. 감사합니다. 하세요. 예. 저희 또 하나 TV가 자꾸 한화로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하나입니다. 하나. 예. 네. 하나은행,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투자입니다. 예. 저희 하나 TV가 날로 지금 성장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점점 더 이 고객 그 친화적으로 또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예.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대 TV도 있어요. 아, 네. 네. 아. 자. 오늘도 좋은 내용 준비해 주신 박종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